또 힘든 점을 봐야 되겠네. 언니. 언니, 오늘 신랑하고 이혼할 것 같아. 네? 신랑하고 이혼할 것 같아. 왜요? 이혼할 것 같아가 아니라 내년 3, 4월이면 두 부부가 지금은 부부지만 내년 3, 4월 정도 되면 부부가 아닐 거. 분명히 아니게 될 겁니다.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하러 왔거든요. 혹시 물어볼게요. 네. 신랑이 왜 차를 이렇게 막 몰고 다니는 직업인지 이렇게 자꾸 차를 몰면서 자꾸 이렇게 뭐 덤프 트럭은 아닌 듯하게 보이고 약간 그런 종류의 차라고 그래야 되지. 그런 차를 몰고 계속 어딘가를 하염없이 다니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? 아, 전 신랑이 원래는 영업하는 사람인데요. 원체 그냥 역마살 있는 사람이라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캠핑을 제가 권유해가지고 캠핑카를 아마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. 캠핑카 제가 구입했거든요. 아, 캠핑카에 그게? 네. 근데 한번 물어볼게. 네? 네. 신랑이 참 웃음도 많은 사람,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, 참 언니하고 밖에 나가기를 좋아했던 사람. 네, 맞아요. 근데 우리 반대로 돼버린 것 같아. 그 아까 캠핑카라고 그랬죠? 네. 캠핑카를 사주고 난 뒤에부터 신랑이 한 석 달도 못 가서, 넉 달도 못 가서 아예 차에 미치게 빠져버렸어. 그래서 내 집은 뒷전이고 그 차에서 그냥 우리가 저기 밥 먹고 우리 주거를 한다 그래야 되죠, 주거. 네. 차에서 다 하는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집어 들을 생각은 않고. 근데 아까 내가 그랬죠. 이혼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태워가면서 지금 다니게 보여요. 저는 신랑이 지금 차박에 빠져가지고. 네. 원체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신랑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냥 저는 즐기라고 좀 냅뒀거든요.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맨날 차박 가러 캠핑하러 가고 이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아예 그냥 나 몰라라 하고. 어떻게 하냐? 신랑 바람났어요. 어? 참 어차피 신랑하고 언니하고도 사주 자체도 안 맞아요. 처음에는 둘이 서로가 좋았는지를 모르려나 이 사주들이 처음 1년 좋았다. 또 2년 좋았다. 3년째부터는 막 으르릉 으르릉 되고 싸우라는 성격이거든. 사주거든. 응? 어차피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같이 만약에 살았다면 그래도 이혼이에요. 왜?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역마살이 너무 끼어서 밖으로 도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지. 그리고 처음에 언니는 사랑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나무 거에 더 탐을 많이 낸 사람이지 언니 한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못 돼. 근데 언니가 우리가 불난 집에 소금 뿌린다고 딱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. 신랑이 안 그래도 이 사주 자체가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그냥 밖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니까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. 맞아요. 언니가 또 그렇게 또 못 따라주니까 미안해서 당신 이렇게라도 당신 해포 풀어. 어? 스트레스 풀어. 하고 해줬을 거야. 그런데 신랑이 적반하장이 돼버린 거예요. 거기 완전 맞들려버렸고 집에 들어와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캠핑카에서 출근하고 아까 주식을 다 안 찍게 밥. 뭐 거주 다 컴퓨터에서 산다 그랬잖아. 네. 회사 다니고 그 짬 나면 또 조금 시간 두 시간이 됐더라도 달려가서 좀 놀다가 또 와서 그 자고 이미 언니란 사람은 머리에서 지워졌고 가족이란 사람은 이미 머리에서 지워졌어. 어? 언니는 나 이 말 잘 안 해요. 정말 애기 있는 사람한테 이혼하세요. 이혼할 거예요. 그런 말 잘 안 해요. 웬만하면 버팅해서 사세요. 이런 말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언니는 내가 아까 말했죠.
늦어야지 아까 4월이에요. 늦어야지. 어? 신랑은 이미 언니하고 안 살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어요. 근데 언니가 또렷하게 뭘 잘못했냐? 없어요. 그냥 어? 성격 차이라고 신랑이 아마 그렇게 몰고 갈 거예요. 너는 내가 같이 돌아다니 줬고 그러면 너는 안 돌아다니 줬지 않냐? 말도 안 되는 핑계라 그래야 되지. 네. 어? 그 개핑계 양, 응? 개핑계.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둘이는 이미 이별수가 내년 정도 들어와요. 응? 근데 이별수로 들어온 사람 갖다가 잡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. 뭐 무릎 꿇고 빈다, 여보. 나 우리 애들하고 나 좀 봐주고 살아줘. 근다고 해서 살아준다 한들 껍데기 갖고 뭐 왜 살을 거야? 안 그래?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하시고. 언니도 봤을 때 내가 밖에 나간 것만 싫어해서 그렇지 언니도 내가 봤을 때 여자로서 직업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손 띈 것 같거든요. 네. 내 직업 다시 찾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됐습니까? 네. 힘내시고요.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.